아프도록 설레며 울고 웃었던 고마웠었던 오지 말자도 때론 다투고 좀 못 이룬 수많은 밤 없이 행복해 웃음 지었던 Where we now 널 만나 몇 번의 계절을 지나 Talking about where were we going 어디론가 날 데려가 줄래 아님 저 바람 부는 대로 그냥 흘러가겠고 얼마나 온 걸까 여긴 어디쯤일까 On a road, we on a road 숨 바쁘게 달려왔던 같이 했던 모든 건 멋진 드라마 같은 걸 아름다운 이별 이곳에 놓아 같은 꿈을 꿨던 우리들 Where we now
널 밀어내지 또 미련 없이 만나면 왜 내 아침이야 그렇게 너를 보내야겠지 Set you free 이제 자유롭길 봐 차갑게 식은 공기에 너의 빈자리만 남아던 그러니 애초에 너무 또 넓은 바다에 서로를 알게 됐잖아 거친 파도에 잠깐 쉬었다 간 걸로 만족할게 이 노래 for my story 언젠가 이 자리에 내가 이길 네가 이길 지금은 너의 갈 길을 가 우린 결국 헤어졌지 oh.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 oh. 시간이 우릴 감싸고 서로를 다시 찾았지 먼 길을 돌아서 왔지만 우린 결국 다시 만날 운명이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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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미련했지 널 미워했지 의심은 날 지치게 만들고 약한 맘에 눈을 멀게 했지 Destiny makes me cry Destiny makes me smile 고장난 아침판을 돌고 돌아 길을 잃은 듯이 혼란해 짙어지는 추억 다시 흐려지는 기억 비가 내린 들판 위에 꽃 한 송이 피우기를 우린 결국 헤어졌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 셋, 아세 마마 마마 무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무무들 소리 질러. 네. 와. 아 저희가 또 네. 직접 얼굴을 못 뵈가지고 네. 굉장히 아쉬워요. 네. 그렇죠.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직접 보기 위해서 콘서트를 준비를 했는데 맞아요. 이렇게 또 못 보게 돼서 정말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재밌게 또 놀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네. 끝까지 같이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희가 콘서트가 네. 지금 이제 4시즌 포컬러 이후로 2년 1개월 만이라고 해요 정말 오래됐어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진짜 그렇게 또 생각하니까 오래 네, 진짜 오래됐어요 네 와. 진짜 화사 씨는 어땠어요? 아, 뭘 어때요? 감기무량하죠. 화났어요? 화난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이게, 우리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 건가? 저는 솔직히 이제 네. 아무래도 없으니까 아무도 그쵸. 그냥 리허설 때도 그렇고 그냥 긴장감 제로였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근데 실감이 안 나서. 확실히 근데 그래도 좀 떨리네. 그치? 이게 진짜 하니까. 맞아. 떨리네. 저도 너무 떨려가지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네. 진짜 맞아요. 진짜 그게 다른 것 같아. 네. 딱 시작하니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와 이것도 다르네요. 재밌네요. 저희가 또 최초로 온라인 콘서트를 마마무 이렇게 맞아요. 진행을 네. 하게 된 건데 네. 이 온라인 콘서트는 확실히 좀 오프라인보다는 좀 아쉬운 감이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얼른 이 코로나가 끝나고 온라인이 끝나고 오프라인으로 빨리 뵙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서 마지막이 됐으면 하는 그쵸, 온라인 콘서트죠. 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네. 네.
아, 올해 또 저희가 이제 많은 네. 또 이야기가 있고 일들이 있는데 또 저 이번 이 저희가 이번에 또 데뷔 7주년 올해 7주년이 됐죠. 됐잖아요. 세븐. 네. 예. 항상 이제 우리 무무들이 또 7년 동안 함께 또 해 주셔 가지고 네. 정말 되게 행복한 또 7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준비한 이번 공연 주제가 뭐죠, 여러분들? 같이 얘기해 볼까요? 둘, 셋. 우리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뭔 뜻인지 모르실 것 같아요. 네.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올 라이브 논스톱 공연입니다. 오. 논스톱 공연이라면 어떤? 그러니까 그쵸? 저희가 이제 쉬는 게 없는 거죠. 그냥 아. 올 라이브로 스톱이 없다. 아. 논스톱. 네. 아. 그럼 잠깐 쉬었다 할게요. 이거 안 돼요. 그럼 무무들도 같이 쉬었다. 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순간도 지금 네. 떨어지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 뭐 네. 그런 생리 현상 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갑자기 머리가 막 이렇게 헝클어졌다든지 뭐 메이크업 수정 땀이 났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도 그냥 우리가 무무들에게 이제 7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 그냥 보여드려도 되지 않을까. 뭐 배가 고프다 이러면은 그냥 여기서 짜장면을 먹더라도 이 위에서 무대 위에서 먹자고요. 아니 근데 아까 리허설 할 때도 그렇고 화장실 갈 시간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네.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 요 뒤에서 저, 그냥 저 대충 이따가, 보시면 되거든요. 아니다. 아니 저 이따 여러분, 화장실 간다 의상, 그러면 이 의상이 왜 있는 줄 알아요? 화장실 아, 가고 싶다 아, 그러면 이렇게 앉으세요. 어 그런 내용. 아, 네.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빨리 달리는 또 네.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네. 말 나온 김에 저희가 네.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좀 치대요 많이. 아, 많이 네. 치워버리죠. 그래서 조금 우리 탈의를 해볼까요? 네. 여기서 탈의. 네. 여기서 저희가 공연이라 네. 옷도 여기서 갈아입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한 네. 곳에 이렇게 네. 정리도 자 저희가 스스로. 어유. 저 벗겨 주시겠어요? 자, 제가 벗겨 드릴게요. 네. 자, 오케이. 자, 좋습니다. 이거 갖다 드려야 돼요. 또 감사합니다, 솔라 씨. 자, 그러면 이렇게 옷도 벗었으니까 저희가 다음 무대를 보여 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또 저희가 착용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또 무무들이 특히나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거를 차는 거를 저희가 아, 왜냐면 그걸 차면 아, 마마무가 안무가 아, 있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시니까. 네, 근데 있었는데. 원래 같았으면 저희가 이제 막 VCR 나오고 이럴 때 내려가서 막 이러면서 이제 찾는데 맞아요, 맞아요. 오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무무들에게 모든 걸 오픈하는 네. 날이기 때문에 네. 노란스톱이라 다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화사와 제가 먼저 네. 차고 마이크 차세요. 네. 자 보여드릴게요. 생생하게 보여드릴게요. 마이크 차는 옷을 네. 차고 올게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네. 또 기다리는 동안 뭐 저희가 이제 공연을 꽤 오래 준비했잖아요. 네. 원래 이제 5월에 공연을 하는 거였는데 맞아요. 많이 미뤄져가지고 많이 미뤄져서 저희가 진짜 기간만 한 4개월을 저희도 기다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준비도 오래 해서 더 무무들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는데 이번 그래서 이번 콘서트에서 좀 욕심을 많이 부린 것 같긴 해요. 리허설을 아. 하면서 저희가 정말 많은 걸 준비했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네. 준비를 했을까 싶을 정도로 맞아요. 저 이것저것 굉장히 뭐가 많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휘인 씨는 뭐 준비하면서 어땠어요? 저도 굉장히 많은 장치들이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네, 아마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네. 그건 이제 차차 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네네네. 자, 저희가 또 댓글을 한번 읽어볼까 봐요. 좋아요. 지금 실시간 소통 네네네. 중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내 가수입니다. 와, 저 울어요. 마마무, 오. 껌딱지, 무무. 실제로 보면 좋을 텐데 유유. 진짜 공주야, 공주. 용언니 어깨에 찔려 죽고 싶다. 큰일 납니다. 죽는 건 안 네. 되세요, 네네. 마음대로. 아,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아, 뭐 이렇게 저도 너무 아쉽네요. 무무들을 네. 또 이렇게 직접 봤으면 아, 더 멋있는 또 무대와 이렇게 소통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래도 또 이렇게 근데 사실 또 못 오시는 분들에게는 또 온라인 콘서트가 또 굉장히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맞아요.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든 좋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오케이. 오늘 근데 아마 하고 싶은 거 다 할 예정이라 네. 끝까지 아마 보시면서 꽤 놀라실 테니까 좀 마음의 준비하시고 네. 네. 좋습니다. 또 무무들에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뭔데요? 이번 콘서트에서 네. 제일 기대되는 게 아~ 있는지 아~ 이번 콘서트에 제일 기대되는 거 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얘기하고 있었나요? 이번 콘서트에서 네. 제일 기대되는 게 뭔지. 아, 기대되는 게 뭔지? 네네네. 지금 댓글로 받고 있는 건가요? 네, 문별 씨 들어보세요. 문별 씨 혼자 그 문나잇 좀 하고 계세요? 네, 문나잇 좀 하세요. 밤이 오면 아니, 네, 지금 받고 있는데 뭐든 좋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 우리 언니들 쉬게 하라고. 진짜? 아, 네, 쉬게 하라는데요. 쉬게 하라고요? 네. 이제 콘서트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아, 신곡도 보고 싶다. 아, 이런 또 말을 하시네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미공개곡 보고 싶다. 미공개곡 네, 한번 보여주시죠. 하늘 땅. 아니, 발매 됐어요 지금? 안 됐어요. 그냥 제가 한번 저질러봤어요. 받아. 왜 받아? 이러고 말아요. 자, 네. 또 읽어주세요. 네. 지금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번 네. 콘서트에서 가장 기대되는 것은 뭐 기대되는 거야? 네, 이 질문을 받고 있어요. 이번 콘서트에서 가장 기대되는 것이요? 네, 지금 아니. 당신 말고 아, 무무들에게 받고 있다고요 질문을. 네. 그러니까 네, 댓글을 읽어볼게요. 댓글 읽어주세요. 우리 언니들 주무셔도 돼요. 왜? 어? 에이 안 되죠. 우리 또 무무들이 그래도 우리 맞아요. 용돈을 저희는 무대 하고 네. 싶어요. 제발 스포해달래요. 스포? 일단 화장실 갈 틈이 없고요. 그러니까 아 근데 제가 시계를 지금 놓쳤거든요. 아 진짜 나 갔다 왔잖아. 아. 그래서 저 진짜 갔다 올 수도 있어요. 무무분들 저 진짜 갔다 와도 될까요? 이따가? 저희가 안 될 것 같아요. 아, 저희 멤버들이 안 될 것 같아요. 멤버들이 아, 못 그래요? 기다릴 것 같고요. 아, 래퍼라인. 네. 오, 너 되게 빨리 왔다. 우리 하나, 둘, 셋. 미안, 미안. 아, 얘는 안 해, 맨날. 미안, 미안. 아, 진짜. 아, 그리고 얘는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얘는 쯔크쯔크 여기서 해, 아래서 해. 은근 숨어. 맞아. 의상도 네. 기대된다고 합니다. 네, 저희 오늘 또 이렇게 화이트로다가 네, 맞아요. 이렇게 네. 각자 좀 개성에 봤어요. 맞춰서 네, 맞아요. 했는데 오늘이 또 근데 논스톱 컨셉이다 보니까 네. 일단은 좀 되게 이 의상으로 좀 달릴 계획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치사라인 다해 치사라인 치사라인 치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우리 뭐였지? 크크 둘이 뭐지? 우린 뭐였지? 둘이 없어. 아니야, 우리 있어. 뭔데? 둘이? 리막이. 아, 뭐가 완료돼. 우리 그냥 리막이었네. 보여주신 김에 그 래퍼라인도 한 번만 보여주자. 아, 이거 우리 합체해야 돼. 합체. 어떻게 했지? 자, 둘, 둘, 셋. 래퍼라인. 아니, 이거 그냥 너 혼자 하는 건데? 아니야. 얘가 공부 다 해. 내 몸을 줬잖아. 저는 이게 진짜 최애예요. 제가 원래 리믹스 할라 했는데 못해서 랩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이쯤에서 이쯤에서 네. 무무들 함성 소리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무무들 네. 소리 질러! 더 크게 더 크게! 아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쵸, 자, 저희가 그러면... 진짜 이거를 또 이 함성을 꼭 진짜 직접 듣고 싶어 하는 그래서... 마음이 크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도 너무 그 무무들이 이렇게 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쵵. 그게 느껴져요. 맞아요. 진짜? 네. 아니 진짜 좀 느껴져. 조금 뭔가 와요. 와요? 그래서 쫙 와요. 와. 멤버들은 그럼 콘서트 할 때 언제가 제일 설레나요?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준비해서 자 5분 전입니다. 뭘까? 약간 요런 느낌. 시작하기 딱 2분 30초 빨리. 전입니다. 15분 미뤘습니다. 그러면 맞아. 그런 식. 약간 그럴 때가 제일 좀 설레지 않을까. 저도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뭔가 따라하기 시작하기 금지. 직전. 따라하기 금지. 그러면 저는 그냥 매 순간? 매 순간. 매 순간. 아, 그거 순간. 빼고. 1분 1초가. 어. 아, 잠깐만, 화사 씨는요? 네. 저는 그 과정 있잖아요. 콘서트를 준비하는 과정. 과정. 물론 일단 무무분들 앞에서 이렇게 막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인 건데,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합주를 하고, 네. 댄서분들하고 또 맞춰보고, 네, 그럴 때 이런 과정이 되게 설레는 딱 콘서트를 하는구나, 네. 준비하는구나. 네, 그렇죠. 그럼 희인이는? 저는 언니들이랑 좀 비슷한데, 네. 무대하기 딱 직전이 굉장히 설레는 것 같아요. 어딘가요? 준비를 뭐죠? 해서. 뭐죠? 뭐야?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제 저도 이렇게 준비를 좀 요런 직전이 설렌다고 하나 봐요. 아 무대하기 네, 직전 네, 직전이 설렌다. 되게 요염한데. 그리고 이제 불이 딱 꺼지고 오 예 오 분위기 있는데 그럼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때 이제 스모그가 쫙 깔려. 그러면 우리 인이어에 감독님이 큐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마마모 스탠바이. 그러면 리프트가 쫙 올라가고 그때 우리 실루엣이 보이면 무무들이 함성을 막 질러. 그리고 그때 불이 딱 꺼지고 이거지. 바로 지금
다른 거 이렇게 여기 방석에 언제부턴지 세월거리 같은 어머지 Yeah.
머리 나 죽은 어찌 고민 핏 그리고 나 오늘 썩진 머리 내가 하는 핏 고민 핏 잊어놓은 팬티 썩진 머리 난 생각 없지 고민 핏 잊어놓은 팬티 썩진 머리 내가 하는 핏 Let's go! 멘트하다가 벌써 힙까지 이렇게 무대가 네. 끝났어요. 와, 아니 휘인이가 갑자기 일로 가더니 네. 너무 자연스럽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스무스하네요. 그쵸? 이게 바로 새로운 시도. 아, 오, 어. 와우 둘이 맞췄어요? 아니 잠깐만 이거 금지. 아, 에이. 아 시도. 아, 네. 아, 시도. 오케이. 잠깐 테이프 좀 붙이고 올게요. 아 네네네. 마음껏 붙이세요. 생방송 나갑니다. 저는 물 먹고 싶어요. 저도요. 그러면. 자, 좀... 우리 일단은 멘트석으로 그래요. 이동을 해가지고 좀 네. 자유롭게 토크를, 자유롭게 토크를 해볼까 봐요. 최초 공개합니다, 멘트석. 어, 화사 씨. 왜 그러세요? 일을 보시면 돼요. 자, 저희의 멘트석 최초 공개합니다. 거의 나란. 와. 자, 물 좀 마시시고. 네. 여기. 마시시고. 여기 혹시 딴 티슈 필요하시죠, 여러분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 딴 티슈 한 장만 주시겠어요? 그 무슨 어투예요? 저는 약간 거울을 한번 봐볼까 봐요. 네, 마음껏 보시고요. 거울도 보고 머리도 빗고 저희가 그런 시간. 어 죄송해요 카메라를 계속 제가 갈고 여기가 있어서. 살짝 자 저희가 이렇게 이제 여기가 또 여기가 또 스타일로 네 휴양지예요. Just like 휴양지. 어 just like 여기에 뭐, 지금 보시면은 간식. 간식도 여기 옆에 바에 보면은 간식도 있고 어, 아직 공개 안 됐는데 지금. 아 그러면 아. 이따 공개할게요. 이따 공개하시고 공개 안 됐잖아요. 오늘은 또 논스톱 공연이기 때문에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들 아주 네. 좋아요. 어, 되게 묘하다. 근데 땀이 여기 진짜... 선풍기도 있었으면 정말 딱이었다. 그러니까. 여기 선풍기 저희 선풍 아 이제 아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거죠. 네. 아 그럼요. 네. 네네네. 저희 선풍기 네 저희 저희 거 있을까요? 마풍기였나? 네, 마풍기. 저희 마풍기가 아, 있는데 저희 아, 마풍기 그걸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저희 그 하늘 색깔 네, 선풍기를 좀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의 단짝 꼭 꽤 커요. 얼굴만한 네네네. 선풍기잖아요. 네, 좀 이런 식으로 비스면서 네, 이제 마마무 스타일 콘서트가 막차 끊기기 전까지 네. 맞아요. 오프라인 때는 저희가 네. 꽤 오래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또 온라인이다 보니까 어, 지금 자, 죄송해요. 왜요? 선풍기 받아도 될까요? 저기 아니, 계신데 아니, 그냥 가. 그냥 마음껏 아 진짜 다녀오세요. 막 얘기하고 눈치 보지 마세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카메라 가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아,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까이 가셔도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 오늘은 네. 또 마마무 스타일대로 한번 그쵸.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은 저희의 정말 중2 같던 시절이 되게 물씬 풍겨요. 네. 네. 굉장히 일단은 이것저것 많은데. 굉장히 시강인 게 저기 사진이 저기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래도 저게 제일 최신일걸요? 지금 여기 있는 것 중에 아 그런가요? 네. 지금 여기에 키 재기판도 있어요. 우리 그 1cm 자존심 일단 이건 그렇다 치고 아 했다 치고, 했다 치고. 저희 뭐 의상들도 있고 예전에 입었던 그리고 저희 첫 트로피 맞아요. 너니즈 만들 때 첫 1위 트로피도 있고요. 그리고 네. 제가 뭘 발견했는지 아세요? 뭔데요? 기억나니? 우리의 중2 같던 점점점을 하는데 여기 사진들이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꽤나 중2네요. 우리의 시간은 멈춰있다.
정말 멈춰 있네요. 네. 좀 흘렀으면 좋겠네요. 어, 우리 애매 아 뭐지? 응원해 때 리키 근데 우리 좀 빨리 넘길까 봐요. 아, 네. 어, 우리 강아지 분장했던 네. 것도 있고. 추억이 많아요. 되게 사진이 엄청 맞아요. 많아 여기. 근데 여기에 아 이게 놓지 않을 게 처음 맞아요. 처음 맞아 맞아. 생겼던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아마 무무들이 못 봤던 사진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한번 볼까요? 이거 무무들이 못 봤던 사진 이거 못 보지 않았나? 이거 봤어요. 이거 이거는 우리 저희가 카페에 아마 올렸던 것 같아요. 올렸던 사진 잠깐만 거의 이것도 올렸던 거고. 올렸던 거고 어, 진짜? 둘이 보는 거예요 이제 잠깐만 못 봤던 거를 보여주 이것도 다 올렸던 거 올렸던 거 올렸던 올렸던 거 저희가 또 아는 사진 네. 저희가 참지 못했네요 아니 그 옛날 사진을 네. 옛날 사진을 네. 이미 너무 많이 공개했어요. 너무 공개해서 네. 이제 공개할 것도 우리 막 맞아요. 어린 시절 사진도 공개됐고 맞아요. 그래서 그러네. 그래서 그나마 공개 안 된 사진들로 제가 이렇게 좀 꾸며봤어요. 그나마 오, 너무 제 공개 안 된 거 엔드라이브에 있는 그런 사진들로 이때가 또 네. 저희의 그런 정체성을 딱 확고히 찾은 그쵸. 때가 시기가 여기 우리 아닌가. 옷도 있네. 그러네. 그 음호화에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저기 맨 오른쪽 거 있잖아요. 저거는 팬분들이 디자인해 주신 옷인데 그거. 맞아요. 우리 이거요? 탐정 옷 같은 거. 아 어, 맞아 맞아. 이거요? 탐정. 예. 네. 그리고 저거 꽤 구겨졌네요. 이게 이거 안 볼 줄 알았나요? 네. 우리가 다시는 네네네. 어떻게 보면 옛날 옷들은 안 볼 줄 알았는데 그래도 보관을 다. 이거 누구 옷이죠? 제 옷이요. 거기 이제 별이 언니 거 아니야? 망또 입었었어요. 그쵸, 저것만 진짜? 입지 않고. 나도 그쵸, 나도 내 건 줄 알았지. 아 나랑 색이 또. 이건 휘인이 옷이고. 휘인 음호아의 옷이고요. 휘인이 옷이고. 이거는 이제 제 옷이었고. 이거네. 혜진이 옷, 네, 그쵸? 맞아요. 혜진이 옷. 오, 왜 이렇게 민? 와, 나 소름 돋는 거 발견. 여기 네. 맨 앞에 있는 옷. 와, 이거 내, 오, 내 옷. 세상에. 와, 대깔 공 저건 진짜 있어요. 없는 줄 알았는데. 이거 언니 내 건가? 어, 혜진이 거. 이거 혜진이 거. 혜진이 거. 저런 의상을 입었어. 꽤 화려했네. 우리 꽤나 와, 와 당돌했을 시기네요. 진짜 그러네요. 그런 시기에 입었던 옷들을 이렇게 또 보니까 되게. 뭔가 추억 돋긴 하는 것 같아요. 추억 돋아요? 에에. 더 돋고 싶어요? 네. 오, 진짜 자신 있나 본데요. 뭐, 그니까 뭐 있나 봐? 아니, 이게 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뭔가 이게 좀 예전 우리들을 더 좀 회상하면서 이렇게 기억하고 싶어서 이제 조그맣게 준비한 게 있거든요. 오. 준비됐어요? 오, 여기 게 네. 다가 아니군요. 오, 지금 무무들이 어, 지금 아니에요. 흥분했습니다. 흥분했어요. 자, 일단 가볼게요. 저기 행거 보이세요? 어머. 오! 어, 절로카 어머. 뭐야, 이렇게. 약간, 화려해. 약간 매장 같아. 자, 자, 가까이 오지 마시고. 왜요? 아, 왜? 잠깐만요. 매장이야? 우리 옷 한 벌씩 주는 아, 건가? 보지 마세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보지 말고 그쪽으로 오라고. 자, 귀엽게 코너 이름도 한번 붙여볼게요. 어, 어떤 건가요? 마마무의 타임슬리. 와우! 제가 일단은 네. 용산 언니부터, 아 솔라 언니부터 가볼게요. 이게 저희 연습생 때 찐 생활복.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언니 하면 딱 생각나는 것들을 준비해요. 아 이래서 우리한테 비밀이었구나. 맨날 이걸 일단 언니. 아, 와 이거 왜 이렇게 귀여워? 뭐 아니, 언니 이거 내가 산 거야. 가져가요. 어. 이거 너무 예뻐. 용키 산책 가방. 아싸 용키 템 여러분 득템. 제가 여러분들 거 추억템 사려고 제 돈으로 우와. 산 것도 되게 많아요. 대박이다. 그리고 아 일단 그 이런 언니. 레깅스에 와. 이런 저지. 아, 맞아요. 맞아. 이런 식으로 항상 입었었어요. 거기에 잔소 스포츠. 네. 이거 와 이거. 어. 항상 와. 이렇게 했어. 네, 대박이다. 안혜진. 와 이렇게. 네. 좀 막 이런 식으로 오, 네 그랬었죠 준비를 이렇게 했네요 어떠세요? 아 별아 잠깐 저 물만 좀 먹고 물 좀 마시고 와 어때요? 목이 메어가지고 나, 어, 굉장히 추억 진짜 나 진짜 추억이야 그쵸? 너무 추억이죠 또 다음 오케이 오케이 아 그다음 별이 언니인데 아니, 휘인이 휘인이부터 아 근데 휘인이는 아 좀 제가 생각한 게 있었는데 원피스가 다른 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 휘인이가 원래는 스냅백 아 맞아 네, 스냅백에 좀 꽃무늬 원피스 같은 거에 맞아요, 청자켓 같은 거 나도 걸치고. 난 이거 보자마자 어 이거 휘인 생각했어 근데 이런 드레스는 아닌데 아, 이제 맞아요. 좀 빈티지한 네, 꽃무늬 원피스에 캐주 오 우와, 캐주 신발 이거,
우와. 대박이지. 우와, 나 그때 이후로 처음 봐. 그치? 이거 가져가세요. 제가 산 거예요. 감사합니다. 휘인이 네. 항상 캐주 신발에다가 또 막 두꺼운 양말 같은 걸 이렇게 우와. 신어가지고. 와, 너무 추억이다. 막 그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뭔지 아시죠? 알죠, 네. 알죠. 지금 난 저 신발들도 지금 너무 소름이 돋아. 이거. 대박 사건. 우와. 잠깐만, 대박 사건 발견했습니다. 진짜 이거 알아? 구했어? 이거 알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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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진짜 사랑했던 제가 정말 단벌신사로 유명한데 진짜, 와. 이거를 제가 한 몇 년간 이제 밑창이 거의 너덜너덜한 수준까지 와, 난 소름이... 진짜 이거 하면 그냥 언니밖에 생각 맞아, 나도. 아, 그 정도야? 오, 이거 나왔으면 끝났지. 이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어, 나 집에 있잖아. 아, 있어요? 어. 언니한테 빌릴 걸 그래. 아, 와. 그러니까 난 얘기하지. 어렵게 구했어요, 이거. 아, 와, 그래도 어디서 구했냐, 이거를? 와, 아, 이거는 이제. 이거 색칠한 거 아니죠, 직접? 이게 해외 배송으로 너무 늦게 온다 그래서 일단 중고로라도 급하게. 이게 중고? 아, 중고예요?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아니, 언니. 아니, 용선이 지금 손 여기서. 다 세탁해서 가지고. 아, 와, 그래도 짱이다. 큰일 날 뻔했다. 네. 어, 대박이다. 어, 별이, 별이. 식이고, 이제 네. 별이 언니. 아, 이거 보라색감 아시죠? 오, 이런 그나마 거 비슷한 비슷하다. 거. 그나마 비슷하다. 아니, 나 그건 줄 알았는데. 아니, 아니야. 비슷해, 와. 아니에요. 제가 진짜 보라색 가방에 미쳐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네. 이제 이런 청. 아, 맞아, 청바지에. 그리고 흰 티에 남자 정상이죠 오, 이거죠 그냥, 그냥 별이 언니는 사실 여기다가 금반 모자도 사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모자. 화사 양이 나한테 언니 보라색 가방 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왜 필요하냐 그게 아니 이렇게 서프라이즈 이 가방이 썰 하나 잠깐 풀어드릴게요 아, 이거 그거다 이게 저희가 그 연습생 때 싸이 선배님 공연을 갔었어요 그때 이제 맞아 시청 무료 공연이었는데 이제 그때 맨 뒤에 또 저희가 셋이 있었는 그때는 이제 휘인이가 또 일이 있어서 세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사람이 이거 메고 많은데 왔어. 이렇게 큰 가방을 메고 여기를 잡고 여기를 놀고는 싶으니까 이렇게 아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아 이거는 다들 뛰는데 나만 안 뛸 수도 없잖아. 그래서 맞아요. 이랬던 추억이 있어요. 와, 이 가방 산 거예요? 에, 아 그것도 샀어요 제가 언니 가져다 오, 네. 여기 어센틱 우와 이거는 좀 저희들의 필수품 맞아 우리 여기 이거는 뭐 찢어지고 네, 했던 거 맞아, 가져도 맞아. 돼요? 아 어, 가지세요 가지세요 네 그, 이것도 득템 대신 이것도 가져가셔야 돼요 보라색 가방 이건 저도 쓸 데가 없어요 아, 일단 넣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 그래도 좀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네. 그때보다 세련돼졌어 그쵸 그때는 그쵸, 그쵸. 되게 어떻게 보면 네. 직사각형이었잖아요 제가 진짜 보라색 가방 보라색 백팩으로 치고 진짜 몇천 개를 찾았어요. 아니 그리고 되게 디테일한 게 뭐냐면 이 안에가 주황색이었어요. 그지? 어, 맞지? 이 안에가 주황색이었어. 이거랑 그냥 똑같아. 소름 끼쳐. 어이구. 인서트. 인서트. 네, 인서트. 네. 이렇게까지 그 디테일에서 좀 놀랐어. 그치, 와, 진짜 대박이다. 아 그래서 우리한테 네. 리허설 내내 네. 안 보여준 거였구나. 아, 이게 뭐라고 계속 숨겼어요. 자 마지막. 어, 보입니다. 보여요. 그게 보여요. 저는 우와, 보입니다. 그, 혹시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그거 집에서 갖고 온 거예요? 아니요. 비슷하죠. 아니 그 똑같아. 와.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이런 레깅스에 나시 같은 거 대충 하는데 좀 오게티가 있어요. 뭔데요? 뭔데요? 원래 꽃무늬 레깅스여야 되는. 아, 맞아. 그거 아, 못 찾아요. 맞아. 네. 여러분. 맞아. 좀 세련돼졌는데. 아, 아, 레깅스. 예. 여러분 좀 미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좀 이런 나시에 아, 민소매 네. 네. 이런 레깅스에다가 이제 이런 그냥 호피퍼. 이런 거에 와 어떻게 그걸 구했지? 항상 신던 이제 검은 그건 너 거야? 컨버스 아 이건 제 거 아니 저도 버렸거든요 좋은 날 가서 와 이렇게 와 진짜 근데 그 꽃무늬 레깅스 봤으면 진짜 우리 쓰러졌다 그건 진짜 와. 그거는 와 그거 어디서 샀어? 저도 몰라요. 너무 오래됐지. 너무 오래됐지. 와 대박이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또 혜진아 시작됐어. 또 뭐 없고? 언니, 그거 가방 가져요. 아니, 재밌어. 내가 보여줄게요. 아. 와, 진짜 한 겨울에 안에 민소매 입고 이렇게 다녔잖아, 추운데. 내가 떠라 그래서 저렇게 하잖아. 아, 이런 식. 아, 진짜, 머리 살짝 떨어뜨리네. 아, 여기 가야지. 일단 이때 질풍노도의 시기였잖아. 진짜. 그렇죠. 정말. 와, 그때. 그게 지금까지 이어. ING야? 여러분 씨 어떠냐고요. 아, 네. 되게 질풍노도. 살짝 18살 같죠, 지금. 아, 그러니까 18살. 너 지금 몇 살이지?
뭐에 27. 네, 18살. 아, 10살을 깎으셨겠다. 그러네. 18살 같죠? 대답해 줄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그냥 가자고요. 갈게요, 그냥. 아이쿠. 예. 그만해. 왜 저러냐? 아, 네. 이런 반응은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아, 네.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무대는 마마무의 시간 그래프 중에 청소년기인데요. 이 무대에 앞서서 이제 제가 소개를 해야 하는데 뭘, 그 전에 뭘 하면 좋을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우리들의 진정한 청소년기였던 때를 한번 떠올려봐도 너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역시 그때를 완벽하게 재현해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아, 새삼스럽게 지나간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또 한번 깨닫게 된 것 같고 그때 우리를 회상해보자면 무모했고 두려움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부딪혀 나가며 상처가 나도 그 또한 다 함께 얼싸안아 울고 웃으며 삶을 배워나간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이었지만 그곳에 머물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온 거예요.
이어진 우리 시작할게 안아줄게 조금은 거칠어도 돼 너의 속삭임 지금 이 느낌 Grab your body, your body 우리끼리 가뭄해 Words don't come in 뜨거워진 touch Words don't come in 표현하지 못하겠어 이 느낌 Grab your body, your body 우리끼리 넌 장난이 너무 심해 난 이미 녹아있어 네 손에 춤을 추네 나비가 놀아나듯 달콤한 꿀향기에 그대 원하는 말은 안 해도 알잖아 이성의 끈을 놓치는 마음 멈추지 알까지는 단 하나의 방법 표정에 보이시한 옷차림 그랬던 내가 그리고 짧은 치마 하나 둘씩 변해가 알 수 없는 이 감정 속에 나도 점점 빠져들어요 내 말은 아니라 해도 내 맘 말하잖아요 두근거려 니 생각하니까
끌리면 어지럽고 해. 난 너만의 영원한 소녀팬. 오늘 모든 게 넌 오늘 완벽해. That's why I try. 자꾸 떠오르네 문득 너라면 난 you want to. 24시간 1분을 추가 조마조마해. 죽은 미라도 널 놓칠까. 24시간 지금 이 순간 무대가 바로 마마무의 청소년기 무대였어요. 무대 즐거우세요? 네. 즐거우세요? 네. 혹시 벌써 피곤하신가요? 아니요. 오케이. 아, 이 목소리 너무 귀여워요. 아니요. 피곤하시다고요? 아니요. 그러면 우리 일단 네. 우리의 멘트석으로 이동하면서 아, 오케이, 가볼까요? 히사이 한번 이동해볼까요?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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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쉐쉐.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클랩 클랩 클랩. 아, 우리 마마무의 정말 열정 뿜뿜. 오케이. 우리 모두 다 무무들이 보고 있으니까 또 힘이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가 물 좀 먹고 네, 물 물 좀 드세요. 좀 여유 있게. 어, 네. 어머, 휘인아 그거 내 거 아니야? 그랬니? 미안해. 어, 빨간 빨대가 내 건데. 아, 조심해 주세요. 이걸로 네. 먹으려니? 그래, 파란색으로 먹어. 네. 미안해. 아, 여기 또 케이터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바에 케이터링. 아, 바를 좀 잠깐 소개할까요, 아, 그러면? 아, 바 나왔었지? 아, 그쵸, 나왔죠. 자, 자, 여기에. 레몬 에이드. 레몬 에이드 한 잔만 마실까요? Oh, no. 오케이. 그렇게? 이거 혹시 이렇게 먹나요? 아니, 아니. 에이, 언니. 언니 너무 심했다. 뭐 매실주야, 뭐. 아, 이게 주야. 앞에 있어서 못 봤어. 자, 요즘 세대 친구가 한번. 나도 이걸 어떻게 해. 언니. 언니 여기 봐보세요. 요런 식. 오. 시원해요?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이렇게 만지면 시원하긴 해요. 에요. 오케이. 아. 오케이. 네, 여기 케이크도 있고요. 네. 왜 다들 안 먹어보세요? 저는 네. 목이 말라가지고. 네, 아, 목이 마르다.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따가 당 떨어질 때 네, 드시면 네. 되겠고요. 당 떨어지면 오자고요. 알았어요. 그러자고요. 와, 근데 진짜 덥다. 그쵸? 네. 진짜. 저희가 이번 콘서트 준비를 하면서 무무들한테 아, 뭘 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네. 고민을 했는데 역시나 우리는 그래도 무대로 보여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근데 우리가 무대를 하는데 이제 이게 선물이에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특별한 뭔가를 준비했나요? 특별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건가요? 뭐냐면 바로 마마무 노래방. 옛날에 진짜 그런 프로그램들 많았잖아요. 막 뭐라지? SBS 노래방, 뭐 KBS 노래방 이런 게 많았는데 마마무 노래방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아, 네. 못하겠다는데요. 마침 또 이렇게 노래방 기계가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있어요. 노래방 기계가 또. 그러게요.
아, 그러면은 어떻게 바로 한번 가봐요? 나 신발 좀 신고 가도 돼요? 아, 천천히. 천천히. 아니, 우리 일단은 노래 뭐 노래방 기회가 있으니까 노래를 한번 또 무무들이랑 같이 노래방 갔다는 기분으로 한번 불러볼까 봐요. 아, 좋아요. 우리 예전에 노래방 다 같이 간 적 있었지 않나? 맞아요. 근데 그치? 많지는 않았어. 맞아. 우리가 노래방 타입은 아니었던 것 같아. 우리끼리 놀 때는. 왜냐면 우리끼리 있으면 맨날 노래하고 춤추는데. 그치. 맞아. 우리는 좀 연습실. 연습실이 제일 좋지. 그치. 노래 틀고 이제 노는 거. 맞아. 그런 걸 많이 했었지. 맞아. 근데 우리가 노래방 가면 항상 나오는 1순위 노래가 있잖아요. 있었지. 있었죠. 그 노래 가봐요? 네. 네. 어떤 곡부터 갈 거예요? 그 혹시... 일단 쳐보세요. 쳐주세요. 아, 저 한번 쳐볼게요. 네, 그 부탁드리는 그 노래인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좀 시작하기 좋은 노래라서 이제 무무들에게 1절씩만 보여드릴까요? 네. 좋죠. 무무들에게 딱 느낌 올 때까지. 아, 맞아요. 너무 늘어지면 알죠. 네, 맞아요. 안 되죠. 무무들이 무무들에게 인사하는 곡으로서 네,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봐요. 일단 저희의 오프닝 곡이에요, 이게. 그쵸? 좋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노래방 기계 좋아요. 하면 자, 마이크 드시고 자, 각자 마이크를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자, 일로 자, 앞으로 자, 갑니다. 렛츠고. 오케이, 가볼까요? 시작됐습니다. 오, 나옵니다. 예. 자, 반점 템포 좀 빨리 해요. 반점도 해주세요. 어, 네, 좋아요. 오케이. 아, 간점까지. 안녕하세요. 적당히 바람이 시원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정말요? 해줬어요. 긴장한 탓에 엉뚱한 얘기 만들어 놓았죠. 바보같이 한잔했어요. 좋아요. 알딸딸한 게 뿅뿅 가네요. 몰라요. Let's go. 이 정도로 나왔어도 즐겁잖아요. 한 번의 실수쯤은 눈 감아줄 수는 없네요. 나나나나나나나 노래를 할까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It's so beautiful day. 딱 이 분위기 알죠? 아, 네. 이때 딱 취소. 이때 자, 여기서 더 가면. 어, 근데 여러분 빵점이래요. 신나게 그냥 놀아보래요. 점수가 중요한가요? 점수도 못 매길 정도다. 아, 오케이. 자, 다음은 제가 한번. 네. 선곡할 건가요? 네. 아,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내가 볼 땐 누가 치고 나가냐? 어이구, 그게. 아, 치고 나가야 되는 노래인가요? 아우, 그쵸. 가볼게요. 아, 이게 또. 자. 오케이, 갑니다. 오. 죽일 놈? 갑니다. 와, 이 노래를 간다고요? 오케이. 예. 자, 이거 처음에 어떻게 해요? 네? 점프, 오케이. 가주, 점프. 네, 가요. 자. 여자 그거. 뛰쳐나가자 문을 부술 듯이 다듬어서 나 머리를 쳐박고 한숨 쉬어 핸들을 안 외웠어. 이런 광경이 너무 익숙해. 이제 웬만한 싸움에는 상처도 자라나. 이제 명품 쇼핑할 때처럼 너무 깐깐해. 네 기준은 한번 화나면 뒤끝장난 아니야. 적어도 이 주는 가니까 난 성격이 너무 몰라서 넌 항상 많은 남자니까 뒤로 좀 부담돼. 내가 내게 결혼을 보치는 것도 내한테 할인처럼 대화 화제를 돌리는 법도 많이 늘었어. 넌 항상 추격하고 나는 도망쳐. 솔직히 말할게,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조금 널 향한 사랑은 도금이 벗겨진 반지처럼 빛이 발했어. 오늘은 이별을 말해야 될 것 같아. 지겹거든 너랑 나 특별한. 자, 보컬 렛츠 고. 죽을 놈이지 뭐. 우리가 어긋날 때면 전부 내 탓이지 뭐. 마치 죄인인 것처럼. 자, 혜진이 렛츠 고. 몰라서 아무 말도 안 해. 완벽한 너한테 날 항상 부족한 사람인가. 처음에 쉬웠어 내와 함께라는 게 이제 여기까지.
아, 인터넷 뭐야? 네. 언제 준비한 네. 거야? 내가 중요한 게 몰라. 준비 안 한 거야. 이거 자연스레 파트가 나눠진 게요. 그냥 부른 거야. 그냥 한 거예요. 대단한데. 그냥 한 거야. 그냥 한 거야. 대단. 봐봐. 그냥 내... 데뷔해. 자, 내가 말했지. 한 곡 더 가? 뭘 한 곡? 어떤 거? 어떤 곡? 난 몽환의 숲이면 할 만한데. 어, 몽환의 숲. 아, 몽환의 숲. 자, 틀어드릴게요. 너무 좋지. 바로 틀어드릴게요. 네. 제 최애곡이거든요. 그래서 너가 멍 때리고 싶은 왜 이렇게 어. 파트가 잘 나눠져 있나? 그래서 나는 아 셋이서 하는 건가? 이런 줄 전혀 전혀 오케이, 전혀 오케이. 나누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자 갈게요. 자 갑니다. 네, 시작 들어주시고요. 제 중2 시절의 곡이에요. 어 지금 딱 이때네요. 네 중2 시절. 이 키는 이게 맞나요? 여자로 바꿔드릴게요. Let's go. 이 새벽을 비추는 초색 달 오감보다 쌩쌩한 육감의 세계로 보내주는 푸르고 투명 파란색 술 취한 몸이 잠든 이 거리 뒤적고 다니다 만나는 마지막 신호등이 붉는 붉은 신호를 따라 회색 거리를 걸었어 가다 보니 좀 낯설어 그녀가 보인 적 없던 그물 나를 반겨 태양보다 뜨거워진 나 그녀가 안겨 Let's go. 창가로 비친 초승 딸 생각난 파란색과 전해진 분의 머리빛 늘 보고 눈물이 피 돌아 순간 피 오늘은 시야에 너가 매우 가는지 미미해진 내 혼은 보랏빛 눈을 가진 아름다운 그녀를 만나러 파랑새를 따라 몽환의 숲으로 나는 날아가 다음 줄만에 가라게 오감을 날아게 잊어버리게 내 손에 치마 자라게 하늘 날리 나들 날리 나들 날리 이런 이곳은 그녀와 나 파랑새 육감의 교감으로 오감 감 따위는 저를 버리기 좋겠다 가사 다 외웠어 와 대박 네 찐할게요 네. 와 좋습니다 어. 자 여러분 아, 일단 오랜만이다. 진정 앉아요 잠깐만 한 곡 더? 아 알았어 언니 언니 솔로 언니 재밌지 않아? 뭐 재밌지 않아? 어. 재밌어 어. 재밌어 뭐 하고 싶은데 여러분 모셔요 우리 아 그러네 우리 앞으로 여기 반짝이 묻었다 용서 언니 한 곡 하고 끝낼까? 아니 그러면 이제 내가 딱 하면은 바로 아니야 언니 앉자 이거.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언니 일단 해볼래 아니야 뭐, 아니야 아니야 뭐 하고 싶었는데 뭐 하고 싶었는데 어? 뭐 하고 싶었는데 없지 그럼 넘어가 어 그래 넘어가자 아,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솔라 아 오늘은 이제 저희가 아 근데 우리 좀 얘기 좀 하자 앉자마자 아 지금 어땠어요 좀 그러니까 한 곡 더 하자고 아, 언니 그만 오케이 자, 스트레스가 좀 풀렸나요 네 풀렸어요 아, 저는... 좀 약간 옛날로 돌아온 어 너무 즐거운 그렇죠. 시간이었어요. 그러네요. 지금 되게 네. 눈과 입이 다 웃고 있어요. 어, 어 감사합니다. 아, 다 입이 웃고 있어요. 입이 커서. 네, 네. 어, 입이 여기까지 웃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어, 너무 지금 솔라가 행복해요. 아. 좋아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네. 오늘도 온라인 콘서트라 가지고 네. 무무들이 더 이렇게 좀 보고 싶은 것 같아요. 또 없으니까. 오, 지금 잘 놀았는데. 그니까 이게 무무들이 없잖아요. 아, 와, 그럼 같이 놀았으면 같이 놀았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왜냐면 그치. 이 노래를 다 공감하셨을 그치, 그치. 거 아니야. 와. 그러면 그런 거 부르는 건데 포켓몬 이런 것도 아, 아, 디지몬 어, 맞아요. 어. 한번 가요? 디지몬 가보자 우리 잠깐. 아 목셔 안 돼. 오. 디지몬이 일단 높은 가볼까 있나? 그럼? 일단 가자. 노, 디지몬. 나는 그럼 좀 저음으로 해볼게. 너가 로우로 깔아.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옥타브 아래. 더 쉬는 거 아니야? 어, 원래 알지. 제일 어. 낮게 부르면 더 쉬는 거. 아 디지몬으로 갈까? 그 제목이 뭐지? 디지 디지 우리 디지몬 친구들 Let's go Let's go 이거 제목이 뭐죠? 디지 디지 우리가 아니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언니가 아니야 몰라 모르는 거야 이거 이거 어 뭐야 코 이거 아니야 이거 우리 이거 최신식이야 이거 최신식이고 저희 디지 자 이제 시작이 아니야 그건 포켓몬 아니 내 거 뭐지? 내 꿈을 내 꿈을 디지몬 친구들 Let's go Let's go 이거 제목 아시는 아 이건가 봐요 디지몬 어드벤처 맞아 이거야 이건가 봐 이거야 자자라 이거다 답이 내 열쇠 미로 같이 열힌 모험들 현실의 또 다른 세상 환상의 디지털 세상 별처럼 한속 날개 이대로 멈출 순 없어 빛나는 희망을 싣고 어둠을 뚫고 나가자 어쩌다 한정 속에 빠질지라도 위기의 파도 속에 갇힐지라도 생각한 대로 이루고 싶어 가자! 가자! 자, 누구죠? 디지몬 친구들! Let's go, let's go! 세상을 구하자! Let's go, let's go! 승리는 언제나 우리의 go! Let's go, go, go! 디지몬 친구들! Let's go, let's go! 세상을 구하자! Let's go, let's go! 승리는 언제나 우리의 go! Let's go, go, go! Let's go, go, go!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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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이거 진짜 신나는데. 와, 이거 대박이다. 네. 나 이제 텐션 없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다 쓴 것 같아. 저 이제 못 부를 것 같아요, 노래. 이제 목소리 안 나와. 아이, 에이. 와, 이거 되게 추억이다. 아. 제목이 디지배? 디지배요. 디지배요? 디지배요? 디지배? 디지배? 와, 디지배. 디지몬 어드벤처를 줄여서 제가 말을 했네. 디지배. 줄였는데 어떻게 디지배가 되죠? 약간 쉬운 줄 알았잖아요. 아, 놀랬네요. 저도 놀랬네요. 자, 이어가 볼까요? 우리가 늘 하는 말. 오, 갑자기요? 오, 우리가 이제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놓지 않을게. 그쵸. 그리고 디지몬 친구들. 네. 맞아요. 아, 네. 오늘따라 또 이 말이 많이 생각이 나네요. 그쵸. 또. 디지맨이요? 디지맨이요? 저도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또 지금 직접 만나고 있진 않지만. 네. 또 느껴지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거. 그렇죠. 네. 제가 그래서. 아이고, 자, 여기 준비한 게 있어요. 뭔가요? 뭐죠? 마마무를 이제 하면서. 네. 제가 정말 좋아하게 된 단어들이 있는데. 네. 네. 일단 여기 나라는 말보다 우리라는 말인 이 we 제가 이거를 이 주머니에 한번 넣어볼게요. 네. 자, 여기다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넣어서. 넣습니다. 네. 저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이고. 그리고 이제 혼자라는 말보다 함께라는 말인 네. Together. Yes. 얘도 제가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넣었어요. 네. 두 번째 거 넣었어요. 가끔이라는 말보다 언제나라는 말인 a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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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얘도 넣어볼게요. Yes. 여기다가. Bye. 그리고 이제 우리의 무대 마지막이죠. 오. Stage. Stage. Yes. Stage. Yes. 얘도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See you. 네. 이렇게 넣었어요, 제가. 네 개 넣었죠, 지금. 네. 네. 어쩌면 이제 무무들이 있어서 더 좋아하게 된 단어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마무와 이제 무무가 정말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단어들도 하나로 한번 이어볼게요. 자. 오. 이제 샤샤샤샤샤샤. 따따따따따. 오, 그런 식. 요런 식. 자, 이어져라, 이어져라, 이어져라. 으다. 언니 괜찮아요? 언니, 지금 언니. 앞뒤 바꾸시면 안 돼요. 아, 네네. 아니, 아니에요. 자, 이어졌을까요? 자, 멤버들도 힘을 주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됐다. 됐어요? 자, 가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쭈! 오! 오! 와우. 왜요? 자, 여러분. 여러분! 네? 언니. 이게 거꾸로 들어서. 오! Magic. 아까 그 이제 단어들이. 네. We are always be together on this endless stage. 오, 한 문장이. 빅 픽처. 번역을 하면 긴 여정 속 언제나 함께할 우리. 오. 라는 또 뜻이고. 네. 진짜 마마무로 이렇게 무무들과 함께 했는데 오래오래 이제 함께 하자는 또 의미로 네. 이렇게 하나로 또 이어봤어요. 우리가 또 이어져 있으니까. 연습했습니까? 연습했죠. 오. 네, 제가 또 마술 연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무무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네. 이게 끝이 아니겠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럼요. 또 뭐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뭔데요? 자, 뭔데요?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오! 시간 지나면 익숙함에 소홀해지는 마음 편안함이 서로에게 주는 상처 주는 말 우리에겐 찾아오지 않았으면 해 저 멀리 우주로 슝 보내버리자 오케이 너 지금 방금 웃었지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뭔 말이 필요해 어딜 가든 네 생각에 오늘도 든든해 다만 늘어나는 내 욕심이 널 밀어내지 않길 바래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할게 너보다 혼자가 아니야 주는 것밖에 몰라 난 내가 원하는 건 하나 풀고 볼게 내 모든 걸 버리고 I love you 네게 갈게 놓지 않을게 I love you 너보다 좋을 수 있을까
자신감 아직 많이 부족한 하지만 옆에 있어줄래 우리 통하는 것 같아 어쩜 벌써 기분 좋아지네 널 더 알아가고 싶어 미소 놓지 않을게 내가 너 꽉 잡을게 앞으로도 I love you too 보고 갈 데 없는 나 무너지기도 수십 번이야 오늘은 어떤 외로움이 기다리고 있을까 걱정부터 내세우기 바빴던 나의 트라우마 이 극복의 중심은 너야 Love you, thank you, need you 그 어떤 표현도 널 담아낼 수 있을 거야 놓지 않을게 이보다 좋을 수 있을까 지금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분명 우린 그때 좋았었어 우리 처음 만나 어색했지만 분명 우린 그때 너무 좋았었어 기억나 여름날 땀 흘리고 창문 열어 맞는 바람이 왜 그리도 좋았었는지 눈 마주치면 웃던 기억이 나네 하루 끝에 부딪히는 맥주 한잔 울고 웃던 옥탑방 또다시 내리 야 일어나 늦었어 지각이 버스 놓치겠다 Such a beautiful day 오늘따라 왜 이래 햇살이 좋은 건데 왜 지금 싶은 추억일까 아름다운 것으로 밀어내고 싶은 악몽일까 아무 시간 미울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가지만 미워하지 말자 행복하자 분명 우린 그때 좋았었어 우리 같은 사거리 같이 먹었던 점심도 4-3-7 버스 맨 뒷자리까지 그래서 매일 아침 향제역 점심에서 저녁 또 새벽 All day 다시 돌아갈 수 없게 그래서 더 애틋해 Such a beautiful night 오늘따라 유난히 별이 빛나는 밤 지금 안녕 안녕이란 두 글자로 이 노래가 들리면 그럴 때마다 어쩌면 아마 우리 그때 분명 우린 그때 지금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분명 우린 그때 좋았었어 들릴 수 있다면 살아와도 돼 말하지 못해 우리 지난 얘기
와. 와, 네. 여러분들 뭐예요? 그거 저희 전혀 몰랐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 리허설 할 때도 몰랐었는데 저희한테 말을 쓰면 또 안 해주셔가지고 몰랐어요. 완전 서프라이즈였어요, 네. 진짜. 아이고, 살짝 와. 좀 네. 울컥했어요. 맞아요. 리부트 딱 올라가는데 네. 너무 울컥했어요, 맞아요. 아, 진짜 이런 뭔가 모습이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오프라인이었어봐 우리 이제 또 온다 그러니까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울었다 진짜 맞아요 너무 저희가, 감사합니다 맞아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콘서트마다 항상 무무들이 이렇게 좀 서프라이즈를 네. 또 해주시니까 그러니까요. 늘 너무... 이렇게 좀 감동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별이도 엄청 울고 그랬었는데 비밀 비밀 비앤밀 그래서 오케이. 저희가 이번에는 또 이벤트를 준비했잖아요. 네. 아까 정말 대왕 그거 보니까 약간 자연을 보는 느낌처럼 뭔가 되게 엄청 웅장했어요. 되게 큰 강할. 느낌을 받았어요. 어 솔라 씨 수고하셨습니다. 아, 한땀 짜셨다고. 네네네 제가 십자수로. 네네네. 십자수. 네네네 제가 십자수로. 오케이. 한번 문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네 둘 셋. 긴 여정 속 언제나 함께할 우리. 와. 너무 좋은 말이에요. 네, 맞아요. 진짜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진짜 무무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죠. 아, 근데 진짜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긴 하네요. 진짜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무무들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훨씬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얼굴을 보고 응원해주는 느낌이 드니까 좀 그게 네. 또 와닿네요. 그리고 아까 그 문구가 네. 또 네. 놓지 않을 게는 팬분들이 저희한테 그쵸. 이제 지어주셨던 어떤 멘트였다면 네. 이번에는 또 저희가 보답하는 느낌으로 맞아요. 이제 저희끼리 이제 준비한 멘트거든요. 긴 네. 여정 속 함께할 우리. 네. 그래서 아주, 앞으로도 네. 네. 쭉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할 얘기가 있죠. 우리가 또 새롭게 공개된 곡이 있는데 제목이 뭐죠? 분명 우린 그때 좋았었어 라는 곡이죠. 네. 이 곡을 또 오늘 또 처음 공개하는 최초 공개. 네, 네. 맞아요. 들려드렸는데 네. 최초 공개인데 그 놓지 않을 게 하고 나서 이거를 보고 하니까 살짝 좀 울컥했어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근데 울컥하는데 갑자기 저희 과거사진 네, 그러면서 확 갑자기 깼어. 이거를 막아야 된다는 생각에 네. 아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만 보지만 또 이제 온라인에서 보시면 더 크게 보실 수도 있잖아요. 굉장하네요. 와우. 큰일인 거죠. 네. 저는 제가 이 사진을 드린 이유가 제가 제보를 드린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작게 해주신다 했거든요. 잠깐만. 원래 듣기로는 이렇게 액자에 있어서 그거 보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저는 저거는 몰랐었어요. 정강판에 나올 줄은 몰랐죠. 네,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탈탈 털어서 드렸는데 이렇게까지 우리의 근데 추억을 무무들과 공유하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저희 눈에도 공유가 되니까 네네네. 네. 오랜만이죠 되게 그런 무무들이 좋아할지 모르겠네요 그 사진들을 아니에요 네. 좋아해 줄 거예요 네. 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네. 현재 네. 그리고 청소년기 그리고 무무들을 또 위한 무대들을 이렇게 꾸며봤잖아요 네. 네. 다음은 뭘까요? 무엇일까요? 뭘까요 화사씨? 바로 뭘까요? 마마무의 맞아요. 마마무의 성숙기죠. 맞습니다. 성숙기입니다. 아 진짜 데뷔 초에 저희가 정말 욕심도 많고 꿈도 많았는데 네. 뭐 각자 아 내가 꿈꾸던 건데 우리가 이뤘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이뤘다. 저는 진짜 단독 콘서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콘서트라는 게 정말 그러니까 연습생 시절에는 너무 멀게 느껴지는 무대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 이제 비교적 그래도 데뷔 이후에 좀 빠른 시일 내에 단독 콘서트도 하고 했어서 굉장히 그때 와 우리가 콘서트를 이뤘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콘서트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곡도 곡이고 맞아요. 또 저희를 이제 사랑해 주시는 분들 뭐 봐주시러 오시는 분들이 계셔야만 콘서트가 모두가 완성이 되는 건데 진짜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제일 기억에 남고 많이 울었던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저희가 뭐 많은 거를 굉장히 또 무무들과 함께 행복한 일들이 많았는데 뭐 단독 콘서트도 있고 또 저희가 처음 딱 1위 했을 때 그렇죠. 그때도 막 다 울고 굉장히 되게 감동하고 많이 좋아했었잖아요. 여기에 글 저거 있잖아요. 네, 트로피도 있고. 아, 근데 제가 아까 노래 부르다가 이렇게 잠깐 트로피를 살짝 만졌거든요.
뭔가 이게 미신이지만 나도 좀 기운이 막 나도, 느껴져요. 나도. 미안해요. 네, 어쨌든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렇게 뿌듯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 네. 다 같이 아까 그 바에 가서 네. 건배라도 한번 할까 봐요. 이렇게 아, 좋은 얘기를 했으니까. 저 머리 좀 빗고 가도 돼요? 저도 네. 저거 한번 아, 만져도 돼요? 뭐 하사 씨. 하사 씨. 하사 씨 빗고 저도 돼요. 그럼 나도 이제 언니부터 네. 빗어 줄게요. 아. 난 거울. 거울 볼 사람. 거울 볼 사람. 저기요. 저기요. 거울 볼 사람이요. 괜찮아. 안 보시겠다. 봐도 될 것 같은데. 거울 한 번씩 봐도 될 것 같은데. 아, 오케이. 머리가 꽤 뻣뻣해요. 머리가 꽤 많이 뻣뻣해서. 머리가 꽤 많이 뻣뻣해서 제가 통역을 해드릴게요. 지금 목소리들이 안 나오니까 지금 사이좋게 머리를 빗는 거를 나누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걸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는 마마무 콘서트 현장이고요. 뭐 머리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 자 이렇게 자 한번 비춰주세요. 자 요런 식으로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 그걸 안 보신다면서요. 있길래 봤어요. 아, 그쵸? 그러니까 너 근데 얘 언제까지 달고 있으려고? 반짝이. 내가 아까 반짝이 이거 달... 떼어주셨어야죠. 너가 달고 다니는 애기라고 그러면서 말길래 그래서 그런 줄 알았지. 자 그러면 우리 일단은 바로 가볼까 봐요. 같이. 아 바로 가기 전에 네. 조금 구경을 조금 하고 싶은데 또 뭐가 있을까요? 아 폴라로이드도 찍어볼까? 우리? 폴라로이드 제가 찍어드릴게요. 혜진 그거 다룰 수 있어? 당연? Of course! 뺄 수 있어? 빼는 거 빼는 게 아니야. 이게 이제 렌즈 덮는 덮개. 덮개라고 하죠. 잠시만요. 이렇게 멤버들이 사라져요. 이러다가 스튜디오 문나잇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시 하나 둘 셋. 오 휘인이도 찍어줘요. 걔 바로 나오나 보다. 휘인아 찍고 있어봐라. 네.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때요? 하나 찍어드릴까요? 그래요. 굉장히 어디 갔다 왔어요? 나 사진 찍은 거 보여줘. 크다. 저희가 지금 폴라로이드 찍으면서 놀고 있었거든요. 나 나왔어? 역시 혜진이. 혜진이가 역혜진이. 네, 역시 사진을 잘 못 찍는 걸로 저희 팀에서 유명해가지고. 언니 내 언니 찍어줄게. 이렇게 한번 찍자. 그런 식. 잠깐. 넷이 한번 찍어볼까요? 가볼게요. 잠시만요. 괜찮네 이거. 너 좀 불안해. 갈게요. 하나, 네. 둘. 오, 잘 나오길 바라봅니다. 혜진이가 우리 찍은 사진을 살짝 공개해 볼까요? 네. 왜? 좋잖아. 아이고, 이거 누가 찍은 거야? 혜진이. 언니, 언니도 할 말은 없어. 아이고. 언니 찍어 줄게요. 언니 한 장. 멀리서 봤을 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이게 혜진이가 찍어준 사진입니다. 이거 잘 나왔다. 혜진이 휘인이가 찍어준 거. 내가 찍어줬어. 그래도 우리 넷 나왔다. 너 은근히 인정 안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 이렇게 나왔어. 우리 넷. 이거 근데 이거 잘 나온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순박하니 좋지 않아? 근데 좀 순박해 보여. 그치 그치. 되게 때묻지 않은 소녀 같아. 자 그럼 일단 요게 아직 사진이 안 나와서 나올 때 좀 기다렸다가 이따가 보여드릴까요? 네. 바로 자 일단 바로 이동을 해볼까 봐요. 좋아요. 네. 가볼까 봐요. 근데 네. 저 사진 좀 어이없게 웃기다. 네. 저희가 이제 또 많은 뿌듯한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멤버들에게 네. 이제 건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콘서트 중이니까 술은 못 마시고 네. 이거 물로. 술이잖아요. 이 소주예요. 이렇게? 그만. 이거 이과두주. 소주 한 사발 드시고 네. 자, 말고 톡. 자,
톡. 그리고 한 잔이 더 있잖아요. 이거는 왜, 이거 바로 뭔가요? 무무들을 위한 잔입니다. 또 그렇죠. 보고 있을 무무들이 있으니까 네. 무무들을 위해서 또 한 잔을 따라 볼게요. 어. 오, 무무들은 오. 이걸로 약간 특별한 스페셜 스페셜한 잔이에요. 오. 아, 스페셜 워터. 스워. 자. 자, 다 같이 건배 한번 해 볼까요? 좋습니다. 자, 자, 집어 주세요. 오케이. 원, 투, 쓰리, 건배! 자, 무무들. 오! 아, 무무들이 마셨을지 모르겠어요. 네. 진짜, 무무들이 옆에 있었으면 같이 진짜 짠 했을 텐데, 아~ 무무들 뭐라도 지금 드시고 계신가요? 분명 음식을 드시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또 짠하지 않겠죠? 하, 진짜 제가 어떻게든 전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하다가 이렇게 또 선물을 또 준비했습니다. 바로 제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오, 뭐야? 이거 뭔지 알아요? 눈 내리는 것 같은데? 에? 멤버들 올해 올 겨울에 눈이 오면 오. 제가 드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3년 전 1월 눈 내리던 겨울에 나온 마마무 노래 기억나시나요? 당연하죠. 그럼요. 그 노래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서
시간이 벌써 밤이 왔나 꿈같은 바람이 불어 꺾어오세 여느 때와 다른 듯한 네 기분이 반가워 내일은 좀 다른 날이 되려나 어둠의 그림자 밤밤 다시 달이 달이 밝아 빛이 그리고 있어 몸에서 널 뺀 만큼 욕조에 물이 미련이 돼 넘쳐러 한숨이 가득 그 공간을 채워 새벽이 찾아오면 혼자 남겨질 때면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 네가 왜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겨울이 지나고 또 다시 꽃이 피고 따뜻한 공기 냄새가 날 감싸 달라진 거 없는 똑같은 이상이 외롭고